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같이 일하는 직원이 저한테 제보를 해줬습니다. 도로가에서 보석이 있다는데 어떤 친구들인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레츠기릿. 자, 여러분들, 여기는 그냥 도로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보석이 있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 대충 느낌이 왔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석이라 하면은 이제 천연기념물 비단벌레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똥파리 같은 색깔이지만 뭐 보석 쪽에 속하는 원회표 보라사슴벌레, 그리고 지금 바로 발견한 짜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광대 노린재입니다. 뭐야? 눈입 뭐 외계인 눈썹 뭐야 이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는 이제 광대 노린재 약충입니다. 아까 본 친구랑 무늬가 다른데 뭐야? 이 친숙함은. 자, 우선은 보석을 채취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냥 딱 봐도 도로가에 있는 그 일반 나무 해양목이라는 식물에 이제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이제 이름으로는 이제 광대 노린재, 노린재입니다. 노린재. 와, 얘네가 보통 발견이 되면은 단체로 발견이 되고 번식도 굉장히. 오, 오 뭐야? 오 풍이다. 오 뭐야? 이야 씨 뭐. 와, 이거 제주도 가서 보지도 못했던 건데, 아니 뭐 도로가에서 이걸 보냐. 아니 오늘 보기도 있는 거 오늘 많이 보네. 여기도 있다. 짜잔, 바로 여기도 있고요. 오, 여기 단체로 몰려 있어. 이야, 보헤그. 자,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나무에 잎사귀를 갉아먹는 약간 해충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해충이라고 하지만 뭐 그렇게 많이는 먹지는 않아요. 그 이쁘니까, 우선 이쁘니까 좀 봐줄게. 와우, 슈퍼 달팽이다. 진짜 엄청 크다. 어,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쁘지 않아요? 얘랑 같은 종류입니다. 성체고 석체가 아닌 약충인 그런 차이인데요. 와, 이게 진짜 공원이나 이런 데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막상 찾으려면 안 보이고, 또 그냥 지나가다 흔하게 보이기도 한 굉장히 아이러니한 보석 곤충이기도 합니다. 근데 손으로 만지면 냄새가 음아무시해요. 어, 뭐야 이거. 또 똥 묻었네. 자, 그리고 겸사겸사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나 소개를 하나 시켜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이거 곰팡이 아니고요. 이거 곰팡이 아니고요. 바로 선녀벌레라는 매미의 약충입니다. 떨어졌어. 안녕. 이 친구가 요즘에 저한테 굉장히 많은 문의가 오더라고요. 이거 뭔가요? 이거 외래종인가요? 네, 외래종 맞고요.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해충인데 굉장히 개체수가 많아서 예전에 약 쳐서 많이 죽인 경험도 있습니다. 점프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 샷. 그냥 손뭉치가 그냥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염상이네요. 근데 얘네 친구들이 보통 보석벌레들이 이렇게 보석이 이제 화려한 친구들, 발색이 화려한 약간 보석 같은 친구들이 보통 낮에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많아요? 와,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네, 보이세요? 이게 원 사파이어, 투 토파즈, 쓰리 루비, 4 다이아몬드 다 내꺼. 아! 다이아몬드 떨어졌어. 그래도 너 내꺼. 아! 오! 여기 큰 거 있다. 여기. 응, 게이독. 어, 너 여기 뒤에 숨어있는 거 다 걸렸어. 아! 통. 참고로 얘네는 물지는 않습니다. 오, 야. 아, 냄새. 아! 와, 여기 찐이다, 찐. 여러분들 이거 눈 아니고요, 바로 갈색 매미 약충이요. 움직인다야.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잡은지 대략 한 10분 정도 됐나? 한 10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수십 마리가 바글바글 우연치 않게 사슴벌레랑 풍이까지 잡았습니다. 이야, 진짜 색깔 화려하다. 곤충 볼수록 신기 반기. 동방신,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하얀 거 보이시나요? 이 식물에 붙어가지고 약간 곰팡이처럼 되어 있는 이거. 이게 바로 곰팡이가 아니라 선녀벌레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움직여요. 신기하죠? 곰팡이인 줄 알았으나 곤충이었다는 거. 아, 이 나방의 일종이라고 또 스트레스. 초대형 모기 같은 각각이. 아, 오늘 도로가 와서 이상한 거 많이 보네요. 자, 이제 와,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심각하다. 와, 바퀴벌레부터 이 손녀벌레 군단까지 바글바글 합니다. 너네 좀만 있어라. 너 불개미 진짜 형들 다 데려온다. 너네 다 한 주먹, 한 주먹, 진짜 한 주먹. 아, 이게 노린재를 잡으면 이게 손에 묻습니다. 나중에 안 지워질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 이런 거 굳히면 안 되고 빨리 빨리 닦으세요. 너네 이제 가라. 가라고. 아, 나는 가고 싶구나. 응, 채집. 자, 여러분들 드디어 잡아왔고요. 지금 하루 정도 좀 지났나?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자, 짠,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오호호. 이야, 이거 진짜 멋있다. 야, 왜 이렇게. 오. 자, 여러분들 채집해온 지 약 이틀 정도 흘렀습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해양목을 직접적으로 잘 먹는지 그리고 사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기 위해서인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탈피 엄청 잘하고 엄청 잘 있습니다. 짜잔. 와,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훨씬 더 발색이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사이즈도 작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큰 광대 노린재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현재 5령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한 번 더 탈피하면 이제 성충이 되는 겁니다. 조금 형태적으로 조금 바뀌고요. 오, 여기 이 친구는 색깔이 좀 다르죠.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땐 4령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친구들은 보통 5령 이상이 되면은 바로 성충이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잡아온 아이들을 한번 여기다 한번 모아 볼게요. 얘네 벽 타나? 오, 아, 유리를 탈 수 있구나. 와, 근데 벌써부터 향이 와 납니다. 와, 벌써부터 향이 나. 이 친구들이 노린재 특유한 향이 나요. 벌써부터. 와, 장난 아닙니다. 심지어 액체가 손에 묻으면 잘 안 지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해양목 줄기나 잎사귀 그리고 특히 열매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떼어왔는데 진짜 쪽쪽 빨아먹어서 지금 씨앗들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 씨앗들이 빼짝 말라있습니다. 진짜 씨앗들만 골라먹었네. 와, 우리나라에는 이 친구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노린재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큰광대 노린재 쪽이 굉장히 제일 멋있고 제일 크고 제일 독특한 색감을 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둥. 생긴 거는 진짜 그냥 얼굴 쪽은 살짝 매미 같다잉. 아, 더듬이도 색깔이 이뻐.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로서는 큰 피해는 없지만 해외에서는 이 노린재들이 조금 농작물이나 쌀, 뭐 과일 이런 거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신기하네. 너네는 좀 착하다. 와, 진짜 많이 잡아온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오오오, 열렸어. 진짜 열매 열리듯이. 근데 이 친구들이 독특한 냄새가 진짜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화학 냄새라고 해야 되나? 제가 채집할 때도 손에 잔뜩 묻어가지고 좀 지우는데 좀 고생을 했는데 잘 안 지워지고요. 이 친구들은 사실 사람한테는 큰 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크게 이 친구들을 뭐 잡아다가 퇴치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야,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잡아온 지 한 이틀도 안 돼가지고 벌써 탈피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좀 아쉽게도 죽은 아이들이 몇 마리 있긴 한데, 우선은 대체적으로 작은 아이들도 많이 잡았는데 바글바글하게 굉장히 탈피 잘했습니다. 사실 이 친구들은 방생할 생각은 없고 제가 한번 계속 키워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해양목 하나 사와야겠습니다. 오호라, 이게 우리나라 보석 곤충. 제가 손에 한번 부어볼게요. 우와, 대박 사건. 진짜 많죠. 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찾길에서 이 보석곤충을 채집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을 제가 계속 기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기르겠다면 해양목을 하나 구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강한 곤충이기 때문에 살충제나 이런 걸로 손쉽게 죽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튼튼해서 곤충에 타겟도 안 되고요. 냄새가 나서 그래서 개체수가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 와, 진짜 이거 진짜 잠깐 잡은 건데 진짜 많긴 하다.